여관주인은 아마 자고 있을 거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조심스레 발을 옮겼다. 어이씨! 아 욕할 뻔했네 이씨. 야. 야. 끝나간다. 마지막 날이다. 11월 1일. 아침마다 오는 문자 소리와 함께 잠이 깼다. 나는 잠시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드디어 8번째 날. 사실상 마지막 날이다. 1일 남아서 영 뿌잉뿌잉. 사실 이딴 문자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핸드폰을 놓지 않고 두 번째 문자가 오길 기다렸다. 폐가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나도 지금 너무 궁금하다. 뭐해요 아저씨? 카운터에 들어서자 여관주인이 언제나의 미소로 반겨준다. 오늘도 아침부터 일하시는 거요? 여관주인, 이 자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 단순한 악마의 하수인?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마을 사람? 네. 아이고, 쉬엄쉬엄 좀 하시지. 일을 열심히 하면 뭐해? 죽거나 다치면 다 의미 없지. 그렇죠. 나는 대강 대답하면 주인을 지나쳤다. 지금은 저기에 하나하나 대답할 시간도 아깝다. 에잉, 다 의미 없대도. 내가 여관을 나가기 직전 주인은 그런 소리를 입에 담았다. 폐가촌을 거닐며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곳에 마지막 현장이 있다. 그리고 그 현장답사가 내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찾아보자. 이제 공포 따윈 없다. 숨을 크게 쉬며 냄새가 나는 현장으로 다가갔다. 불쾌한 냄새가 폐가촌의 낡은 건물을 타고 흘러온다. 나는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틀어막았다. 그리고 마지막 살해 현장이다. 이젠 익숙하지만 결코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잠시 다른 곳을 바라보았다. 이제 또 끝이야. 빠르게 보자. 자, 관통. 순간적으로 내가 똑같이 살해당하는 걸 상상해버렸다. 그런 헛 상상하지 말고 빨리 해. 공공 휴식처에서의 주의점? 여기가 공공 휴식처로군. 별거 없고. 나는 이 언어를 알고 있다. 사몬트어다. 자, 제일 중요한 소환진과 인형. 인형 먼저 보고. 재물이 인형이군요. 자, 이게 무슨 마법지냐에 따라서 거의 갈린다고 보시면 돼요. 보자. 이건 소환진이다. 자, 뭡니까? 네비로스의 진. 아직 몰라요. 네비로스예요. 이게 림몬의 진이었으면 딱 이제 나리누나 코인 개 떡상하는 건데 그건 아니었고 마녀의 소환 의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형 재물이라는 얘기가 나왔어도 얘도 인형 재물이라고 나오면은 용의선상에 들어가는 거거든. 이걸 봐야 돼. 공포의 마물인지 현혹의 마물인지. 제발. 유서. 공포야? 공포야? 나레누나야! 나레누나가 사람이었어! 아!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해. 와! 나리누나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계속해서 함께해왔던 그녀. 소환 정보랑 소환 장소를 보라고요? 마녀가 숲이랑 강이네?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잖아. 내가 여기에는 폐교가 있었기 때문에 강이 무조건 강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잠깐만 다 취소해보고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증거는 다 모였으니까. 자, 걸러야 되는 것들부터 한번 걸러봅시다. 현옥의 마물, 여기 강시 아니고요. 구미호 구령어 사용하고 시체를 훼손하죠. 뱀파이어도 구령어 사용하고. 메피스토의 진을 거부하기 때문에 뱀파이어는 확실히 아니고. 서큐버스 공포 림몬의 진을 거부. 인형을 제물로 소환하기 때문에 서큐버스 아니죠. 마녀 공포의 마물이고 모든 진을 받아들이고 숲 혹은 강이기 때문에 여긴 마녀가 아닙니다. 이거 구미호 확실해졌고. 여기는 구미호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구미호 일단 지우고요. 마녀 공포의 마물이다. 마녀 아니고요. 강시 현옥의 마물이고 인형을 제물로 하고 폐교 혹은 강입니다. 구미호 넘어가고 뱀파이어 구령어를 사용하고 메피스토의 진을 거부하고 동물 제물로 소환되기 때문에 뱀파이어 아니에요. 서큐버스 현옥 림몬의 진을 거부하고 인형 제물로 소환됩니다. 와, 여기에서 이게 애매해지네. 자, 세 번째. 일단 구미호는 확실해졌으니까 다시 지우고 공포와 현옥의 마무리고 림몬의 진을 거부하고 인형 제물로 소환한다. 그러니까 이거 서큐버스 아니고 공포의 마무리니까 마녀 아니고 강시 현옥의 마무리고 인형의 제물로 소환되기 때문에 강시 아니고요. 그럼 여긴 뱀파이어가 100% 맞아요. 네 번째 사건 강시 현옥의 마무리고 인형 제물로 소환 구미호 넘어가고 뱀파이어 넘어가고 서큐버스 공포와 현옥 림몬의 진을 거부하고 인형 제물로 소환됩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마녀 소환 장소 숲 강이기 때문에 여기 이건 아니고 뱀파이어가 여기 100% 맞기 때문에 마녀네. 정말 그나마 다행인 거는 내가 올인하고 있던 그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거다. 아, 근데 나리 누나가 아니야? 결론이 났네요. 100% 확실하게 시리가 사람이라는 게. 아, 근데 쟨 시리도 아니고, 아니, 사람도 아니고 영혼이라는 게 되게 찝찝하네. 왜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상대가 또 유령이야? 그것도 미성년자? 개찝찝한데? 제기랄. 뭔가 한방 먹은 느낌이군. 어쨌든 무사히 사람은 잘 찾아냈어요. 아, 근데 뭐가 뭐지 찝찝함은. 아, 믿었는데 날이 너무. 아침은 거르기로 했다. 생각이 한 점에 집중되어 다른 감각이 잊혀진 탓이다. 진짜 마물 4명에 유령 1명이라니. 아니. 아, 꿈도 희망도 없어. 아, 왜 하필 난, 아, 나 이제 좀 솔로 탈출하나 싶었는데. 하필 상대가 유령이야. 어느 정도의 추론은 끝났다. 길고 길었던 내 탐식은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인간일까? 난 정말 제대로 추론한 걸까? 가자. 시리야, 너밖에 없다. 시리를 만나러 가면서 나는 내심 불안함을 느꼈다. 최시리가 언제라도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최시리는 간신히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듯 보였다. 조금만 마음이 바뀌면 사라질 듯한 투명한 모습으로. 최시리, 나야. 유령인 걸 아는데도 숙소로 돌아와서 지금 잠을 처자고 있는 것이요? 불안감 때문인지 나는 최시리의 방문을 바로 두드렸다. 노크하는 손이 부르르 하고 떨린다. 박준성이야? 어. 너 아까보다 더 투명해진 것 같은데? 알고 있는 모습인데도 심장이 덜컹하고 내려앉았다. 좀 어때? 뭐가? 이전보단 연약한 느낌이지만 평소에 성격이 묻어있는 목소리를 듣자 조금은 안심이 된다. 아니야, 잠깐 들어가도 돼? 응. 별말 없이 방으로 향한 최시리를 따라 최시리의 방으로 들어갔다.
최실이는 아무데나 주저앉았고 나는 그 앞에 앉았다. 괜찮은 거지? 아까부터 뭐가... 아니야. 뭐하고 있었어? 그냥 있었어. 근숙이랑 놀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어. 그래? 응. 둘이 자주 같이 놀았나 보네. 응. 거의 매일 놀았던 것 같아. 와, 말투 오순도순해진 거 봐. 와, 너 아닌 것 같아, 시리야. 괴리감 느낀다. 뭘 하고 놀았던 거야? 박근석의 일기장을 통해 시리와 근육이 형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대강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두 사람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끌어내려 했다. 최시리가 박근석을 보고 싶어 하길 바랬다. 그 그리움을 원동력으로 이 세상에 머무르길 바랬다. 결과적으로 두 친구가 실제로 만날 수 있길 희망했다. 주로 마을을 돌아다녔어. 요 밑에 있는 국민학교에서도 자주 놀았고, 호숫가도 강가도 전부 놀이터였어. 근숙이네 부모님도 친절하셔서 자주 놀러갔었는데, 그냥 근숙이랑 노는 모든 시간이 좋았어. 그랬구나. 너는 친구랑 안 놀아? 어? 노는 이야기하는데 표정이 재미없어. 내 표정이 굳어있었나 보다. 이러면 안 된다. 최시리를 위해서라도 즐겁게 이야기에 어울려줘야 한다. 최시리를 동정하는 건 나 혼자 있을 때만으로도 충분하다. 난... 친구가 없나 보군. 괜찮다. 나랑 친구하면 되잖아. 갑작스러운 외톨이 취급에 울컥했지만 막상 부정하자니 할 말이 없다. 가끔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친구냐고 하면 머뭇거려진다. 나는 그렇게 친구하고 싶으면 뭐 받아줄게. 뭐라는 거야? 받아주긴 뭘 받아주나? 친구는 그런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거지. 진짜 친구 없었나 보군. 너 뜨끔. 최시리한테 이런 상식적인 부분으로 면박당하니 이건 또 새로운 굴욕감이군. 나는 어쩐지 부끄러워져서 머리를 긁었다. 그래. 뭐 친구 좋지. 잊지도 않아봤으면서 좋은지 어떻게 알아? 막말이 너무 심하잖아. 할 말이 없어. 근숙이한테 널 소개해주고 싶어. 날? 친구 없이 지내온 나에게 친구가 뭔지 알려준 애야. 너도 분명히 도와줄 거야. 이 녀석에게 난 이미 친구 없이 자라온 쓸쓸하고 외로운 인간이 되어버린 모양이다. 하지만 그런 취급이 이상하게 싫지는 않았다. 누군가와 친구가 된다는 게 이토록 훈훈한 일이었나 싶다. 그 대상이 귀신이라는 건 일단은 신경 쓰지 않기로 하자. 왜 하필 귀신이야? 진짜 이 마을 빨리 나가고 싶어. 나도 그래. 이것도 질린다 이제. 금방 나갈 수 있게 조사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응, 기다리고 있을게. 최실에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듯, 당연히 나갈 거라는 듯 이야기한다. 이렇게까지 믿어주니 고맙긴 하지만 묵직한 부담감이 같이 오는 것도 사실이었다. 실패해선 안 된다. 최실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들어가 봐. 내가 도와줄 건 없어? 혼자서도 충분해. 금방 올 테니까 조금만 참아. 응. 여기서 가만히 있을게. 갑자기 애가 왜 이렇게 착해졌어? 말을 잘 듣는 최실이가 기특해. 나도 모르게 머리를 토닥여줄 뻔했다. 그랬다간 한 대 맞았을지도 모르겠군. 간다. 응.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복도를 걸었다. 최실이와 이야기하며 나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근숙이의 영혼은 분명 무덤에 있을 거다. 최실이를 기다리며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거다. 두 소년을 위해서라도 나는 좀 더 힘을 내야만 했다. 오전 일과를 끝낸 나는 삼색식당으로 가 점심을 때웠다. 점심을 먹고 나와보니 조금 이질적인 광경이 보인다. 마을 사람들이 분주하게 여기저길 돌아다니고 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웃고 있었다. 마치 이제 곧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는 듯. 그래, 내가 얌전히 죽어주길 원하고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쉽게 죽어줄 생각은 없다.
저 망할 놈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지워버릴 거다. 그나저나 이제 어쩐다. 본래라면 마을을 탐색하던 시간이다. 평소 생활 패턴이 무너지니 갑작스레 붕 뜬 기분이다. 일단 내 숙소에 가서 현 상황을 점검해볼까? 나쁜 생각이 아닌 듯해 나는 바로 여관으로 들어갔다. 어? 뭐지? 여관 주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어지간해선 카운터를 벗어난 적 없는 주인이다. 그런 주인이 어딜 간 거지? 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위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계단을 오르던 나는 발을 멈췄다. 방금 저쪽에서 뭔가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나는 조심스레 귀를 기울였다.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무겁고 둔탁한 발소리. 혹시 여관 주인인가?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몸을 숨길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3층 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다. 궁금했다. 저 발소리의 주인이 정말 여관 주인이라면 늘 카운터에만 있던 남자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가. 이윽고 플레임이 모습을 드러냈다. 플레임은 복도 맨 끝방에서 나왔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늘 열려있는 빈 방이었다. 이크! 에크! 주인이 이쪽으로 다가와 나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위층으로 몸을 숨겼다. 주인이 아래층으로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후 나는 조심스레 다시 2층으로 내려왔다. 주인이 나왔던 방을 바라보았다. 쓸데없는 호기심일지도 모른다. 지금 나에겐 의미 없는 시간 낭비일지도,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천천히 그 방으로 향했다. 주인은 저 방에서 뭘 한 걸까? 뭐야? 나는 발을 멈췄다. 나는 분명 빈 방으로 들어왔는데 내 몸은 어느새 동굴에 들어와 있었다. 이건 또 뭐야? 이 마을에서 기묘한 일이란 일은 죄다 겪는 느낌이다. 이건 대체... 어?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울림이 퍼진다. 뭐지? 잘못 들은 건가? 나는 울림이 들려오는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어찌된 일인지 동굴이 조금 더 밝아진 느낌이 들었다. 또 머릿속으로 이상한 울림이 퍼진다. 익숙치 않은 느낌이라 당혹스럽긴 하지만 놀랍게도 그다지 무서운 느낌은 없다. 오히려 어딘가 친근한 느낌마저 드는 그런 울림이었다. 이건... 머릿속으로 그 울림이 어떤 문장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그 문장은 믿기 힘든 이야기로 정리되어 간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일대의 신령이었단 건가요? 저 폐가터가 된 화중리를 지키던? 그리고 여기에 발이 묶인 채 여관 주인에게 감시당하고 계시다고요? 황인하듯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다. 우와!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개유치해! 나는 동굴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 방은 뭐죠? 다시 한번 울림이 머릿속으로 퍼져온다. 그리고 이번 울림은 나로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니까 이곳은 노베나 음나나 디아블로스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곳인 듯하다. 이곳에 들릴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밝혀질 것이며 어쩌면 날 이 꼴로 몰아넣은 악마와 마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더 알 수 있는 모양이다. 내가 또 여기 들릴 일이 있다는 건가? 작별 인사를 하는 듯한 울림이 퍼지고 동굴을 가득 채우던 빛과 울림이 사라진다. 아까의 신성한 느낌이 꿈인 듯 화사했던 동굴은 다시 칙칙해졌다. 뭐가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동굴 안쪽을 탐색할 가치는 있을 것 같다. 좋아, 뭘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상한 동굴을 탐색하자! 동굴 한가운데서 존재감을 내뿜고 있는 재단을 살펴보았다. 입회자에게 온갖 지식을 강제로 부여받은 나였지만 이 재단은 잘 모르겠다. 나는 재단의 구석구석을 조심스레 조사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 고개를 들었다.
결이 거칠어 자칫하면 손에 박힐 것 같다. 주변에 장갑도 없고. 결이 거치지 않는 쪽을 찾아가며 조심스레 그쪽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큐버스네. 다리 누나. 진짜 이 배신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에휴, 씨. 뭐야, 이게. 왜 힌트 그런 게 안 생겨? 원래 마지막 장은 힌트가 안 적혀 있나봐. 여기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야, 마지막이 서큐버스라 이거지? 확실하네. 7권의 마지막 줄을 읽어보라고요? 그 비극은 서큐버스가 아니라 같은 인간끼리 초래한 비극이었다. 헐. 이때까지 나왔던 게 서큐버스에 관련된 지식이 아니라 사람끼리 한 거였다고? 그럼 이 정보는 정확한 게 아니야? 아, 파란색이 정확한 증거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모든 진을 받아들인다가 파란색으로 나오네. 야, 잠깐만. 다 체크 해제하고 다시 보자. 변한 건 없습니다. 구미호, 강시, 뱀파이어, 서큐버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파란색을 무시하고 봐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무조건 시리가 맞네. 맞을 수밖에 없네. 야, 근데 이거 애매하게 가득 안 찼다. 뭐냐? 한 끗 차이로 비어있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낡은 서랍장이 신경쓰인다. 힘을 써! 서랍장을 전부 살폈다. 내가 찾은 걸 봤다. 신비로운 느낌의 종이엔 편지가 적혀있었다. 잠시 그 편지를 읽어보았다. 방금 전 나에게 말을 걸었던 그 신령이라는 존재가 쓴 편지인 듯하다. 지금은 폐가촌이 되어버린 화중마을을 수호하던 신령은 화중마을을 덮친 정체불명의 병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결국 마을 사람들이 떠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게 초결정적인 단서네. 우리가 지금 시리를 다 팠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이미 알고 있어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시리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고 다른 사람이 사람이었으면 이게 거짓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맞잖아. 지금 정확하게 맞았다는 거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신령은 자신의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라면 그 전말을 밝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게 마지막 최종 점검 힌트네. 신령의 편지라. 나는 편지를 조심스레 품에 넣었다. 아, 뱀파이어 진짜. 뱀파이어 겁나 나와. 야, 뱀파이어만 몇 장인 줄 알아? 다섯 장이야. 서큐버스도 근데 많이 나왔네. 아, 근데 마지막 장에는 다 그 힌트가 없네요. 힌트가 총 6개가 나오는데 7권은 의미가 없어. 영험해 보이는 천들이 밧줄에 묶여있다. 천을 손으로 훑어보았다. 이건 뭘까? 이 정도 찾아봤으면 된 거겠지. 얼마나 있었던 거지? 시간은 내 생각보다 더 흘러있었다. 벌써? 당황스러운 마음에 나는 여관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런. 시계가 고장난 게 아니었다. 이미 해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였다. 너무 오래 있었던 모양이다. 단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제리야! 보고 싶다, 제리야. 뭐여? 강퇴당했어. 아, 이게 마지막이었네. 아까 살짝 틈이 보여가지고 마지막 한 번 더 만나야 되나 했는데 꽉 찬 거였네요. 입구 컷. 선택의 날. 결국 인간은 없었어. 행복해질 수 없었던 거야, 난.
8번째 날이 끝났다. 드디어 선택의 날이다. 아, 근데 이 정도면은 솔직히 사람을 찾아내는 게 너무 난이도가 낮다고 해야 되나? 좀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살짝 다른 방향이기는 한데요. 이건 틀릴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짐을 챙겼다. 간소한 짐을 챙겨 백팩에 집어넣고 나는 그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제 다 끝났나? 그래서 자네는 누구를 선택할 거지? 그리 재촉하지 않아도 안다. 나는 내 목숨이 걸릴 선택을 해야만 한다. 마지막 선택 전에 내 추론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제 마지막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인간 녀석이 누구인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난 포기할 수 없어. 시리 누나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믿을 수 없대고! 개소리죠? 최시리. 최시리는 엄밀히 말해서 인간 녀석은 아니다. 내가 시리 누나라고 그랬니? 미쳤나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시리한테 마음이 뺏겼나봐요. 시리한테 가자. 시리는 엄밀히 말해서 인간 녀석은 아니다. 오래전 허무하게 죽었던 불쌍한 여학생의 영혼이다. 하지만 내 추리에 의하면 최시리는 모든 사건의 범인이 아니었다. 즉 최시리는 날 속이고 죽이려 되는 마녀는 아니라는 거다. 나는 다시 한번 내가 그동안 찾아냈던 증거들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굳혔다. 좋아. 시리에게로 가자. 내가 아이폰 이용했으면 이 게임하면서 띠링! 부르셨어요가 한 35만 번은 나왔을 거야. 시리의 방은 내 방 바로 앞이다. 슬쩍 시계를 보니 12시가 막 지나고 있었다. 더 늦기 전에 이 마을에서 나가야 한다. 나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들었다.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텅 빈 복도가 음산하게 펼쳐져 있다. 어쩐지 내 숨소리가 메아리쳐 울리는 기분이다. 나는 조금 다급해진 상태로 최시리의 방문을 두드렸다. 누구? 나야, 박준성. 야, 너 몸이 더 투명해졌다고? 아니, 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줄 알았는데. 더 투명해졌다고? 티가 안 나. 무슨 일인데? 아, 최시리의 사라질 듯한 모습에 당황했던 나는 빠르게 정신을 차렸다. 그래, 지금 이렇게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나가자. 지금? 빨리 나가야 돼. 다른 놈들이 눈치채기 전에. 너 괜찮아? 최시리가 되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는다. 이런, 최대한 진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다. 괜찮아. 하여간 지금 나가야 돼. 나가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자. 나는 최시리에게 손을 내밀었다. 최시리가 머뭇거린다. 내 갑작스러운 태도에 놀란 모양이다. 나는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다. 나가자. 나가서 큰 숙이 보러 가야지. 응. 최시리가 내 손을 잡았다. 날 믿어주는 최시리가 고맙다. 나는 최시리의 투명한 손을 꽉 잡고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관을 빠져나갔다. 우린 여관 카운터까지 조심스레 이동했다. 여관 주인은 아마 자고 있을 거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조심스레 발을 옮겼다. 어이씨! 욕할 뻔했네. 이씨 플레임 계속 터져나오는 비명을 겨우 참아낸다. 여관 주인이다. 여관 주인은 늘 그런 것처럼 카운터에 앉아있다. 뭐지? 설마 이런 시간까지 날 감시하고 있었나? 자냐? 초점을 잃은 채 멍하니 정면만 바라보는 여관 주인은 심지어 눈조차 깜빡이지 않고 있었다. 마치 사람 모양의 물건인 것처럼. 우린 여관 주인을 지나쳤다. 할 일을 다한 도구. 내 눈에 비친 여관 주인은 그런 느낌이었다. 여관을 빠져나온다. 재수없는 마을 사람들도 음산한 사제들도 보이지 않는다. 다행이다. 이 틈에 빨리 빠져나가야. 박준성. 어? 갑자기 최시리가 멈춰선다. 기분 탓인가? 최시리가 더 흐려진 것 같다. 왜? 몸이 안 움직여.
뭔가 이상해져 최시리를 살핀다. 최시리의 몸이 흐려진 채 멈춰있다. 어쩐지 몸이 공중에 뜨고 있는 느낌도 든다. 최시리가 성불한다. 안되겠다. 자, 엎혀. 나는 몸을 돌려 등을 최시리에게 내밀었다. 최시리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이내 내 등에 천천히 몸을 기대온다. 미안. 미안할 거 없어. 최시리는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이전에도 가볍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흡사 깃털 같았다. 착각이 아니다. 최시리는 분명하게 사라지고 있는 거다. 안돼, 근숙이 보러 가야지. 나는 발걸음을 빠르게 했다. 서둘러야 했다. 단순한 기분 탓인지 마을은 이전보다 더 기괴하게 변해 있는 것 같았다. 불안한 안개는 답답할 정도로 넓게 퍼져있고 거기서 느껴지는 기운 또한 불길하게 그지없었다. 이상해. 어? 뭐가? 뭔가가 마을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아. 음과 양의 균형이 어그러져 있어. 이런 곳은 절대로 피하라고 아버지가 그랬는데. 니네 아빠 죽었어. 미국 갔다고. 지금 정신 차려 이놈아. 최시리가 실로 오랜만에 무당다운 이야기를 하는 기분이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곳이 위험한 상태라는 것 정도는 나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빨리 나가자. 섬뜩하고 불길한 예감을 뿌리치며 나는 최시리를 업은 채 빠른 걸음으로 마을 외곽을 걷기 시작했다. 이윽고 며칠 전 도망가려는 나를 밀어냈던 그 장소에 도착한다. 그 짙은 안개를 바라보니 그 당시 느꼈던 절망감이 떠오른다. 나는 용기를 내며 한 걸음 앞으로 발을 디뎠다. 그리고 어느덧 나와 최실이는 완전히 안개에 둘러싸였다.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고 어쩐지 숨쉬기가 답답해졌다. 다리는 누가 붙잡은 것처럼 무겁고 어쩐지 익숙한 불쾌한 감각이 나를 마구 찔러온다. 얼마나 걸었을까? 공간 감각도 시간 감각도 전부 엉망이 된 것 같다. 하지만 확실한 건 꽤나 걸어왔다는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개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나? 혹시 이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건? 이성이 흔들린다. 애초에 나는 왜 여기 있지? 난 분명 그러니까. 하! 헛웃음이 튀어나온다. 난 방금 분명 최시리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어이가 없네 진짜. 내가 최의 존재를 잊을 리가 없다. 난 분명 혼자 이 안개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자 정신이 좀 돌아온다. 이번엔 진짜 위험했다. 야, 괜찮아? 지끈거리는 머리를 참으며 힘겹게 묻는다. 돌아오는 대답은 없다. 조금만 참아. 나는 최시리를 다시금 둘러업었다. 근숙이 보러 가야지. 어?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었다. 끝없는 안개를 걸으며 문득 깨닫는다. 어느새 나는 나의 생존이 아닌 최시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저 불쌍한 두 소녀가 다시 만나는 장면을 보고 싶어서 나는 용케도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걷고 있었다. 그리고 와, 나왔어! 그리고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그 모든 게 끝났다. 안개가 사라졌다. 온몸을 감싸던 불길한 기운도 사라졌다. 그리고 너무나도 반가운 내 차의 모습도 저기 보인다. 끝난 건가? 나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돌려 최시리 쪽을 바라보았다. 야, 괜찮아?
방금... 도대체... 최실이 역시 안개 속에서 기이한 현상을 본 모양이었다. 모르겠어. 그래도 다 끝났으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몸을 짓누르며 천천히 앞쪽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흥미롭군. 이 패자가 있었다. 나를 이 지옥으로 끌어들인 그 악마. 나에게 살아남을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하나의 유의로 여겼던 그 악마가 바로 내 앞에 서 있었다. 당신이 왜 여길... 설마... 내가 실패한 건가? 라고 묻고 싶은 건가? 아유,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니야. 자넨 정말 최고였네. 사탄께서도 만족하셨어. 이토록 재미있는 유희는 또 없을 거라고 극찬하시더군. 그럼 이제 그만... 보내주는 겁니까? 내 말에 이 패자는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띈다. 어딘지 불길한 그 미소에 나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뭐야 도대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또 뭐가 남았다는 거야? 박준성, 저 녀석 뭐야? 귀신? 아니, 신? 너 저런 거랑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 그런 거 아니야. 저놈은 우릴 저 마을에 가둬놓은 장본인이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며 이 패자를 노려보았다. 이 패자는 여전히 읽기 힘든 미소를 띠고 있었다. 자네에겐 더 이상 볼 일이 없네. 난 자네 등 뒤에 있는 그 마물에게 일이 있어 찾아왔다네. 에? 나? 예상치도 못한 말에 나는 최실이 쪽을 바라보았다. 갑작스러운 말을 들은 탓에 최실이 역시 혼란스러운 얼굴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니 말해주지. 우린 어떤 죽은 악마를 대신할 후보들을 뽑아 이 마을에 초대한 거야. 그 후보들 중 세례자에게 간택당한 마물만이 악마의 뒤를 이을 자격을 얻게 된다네. 말도 안 돼. 내 추리는 완벽했는데? 이 패자는 그렇게 말하며 날 보며 웃어 보였다. 세례자라는 쓸데없이 경건한 명칭은 나를 뜻하는 것이었다. 다섯 마리의 마물들이 악마를 이을 후보로 낙점되었는데 애석하게도 후보 중 하나가 여기 들어오지 못했어. 설마 이 땅에 지방령 하나가 떠돌고 있을지는 예상도 못했거든. 와! 맞았다. 내가 맞았다. 이 패자는 그렇게 말하면 최실이 쪽을 바라본다. 허나 지방령 역시 마물은 마물. 그러니 세례자에게 간택받은 이 순간부터 자네 역시 악마의 뒤를 이을 자격을 얻게 된 거야. 헐, 지방령이 마왕이 될 수 있다고? 난 그것을 권하러 왔네. 뭐라고? 자네를 간택한 저 세례자 박준성을 죽이면 넌 악마의 권능을 얻고 네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저 악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최실이에게 날 죽이라고 하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최실이가 공포와 분노로 가득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역시 실이장 너밖에 없어! 그러나 이 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네가 이루고 싶은 거. 그래. 가령 그 소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던가. 아, 이런 걸로 그러깁니까? 등 뒤에서 최실이가 흠칫하고 떠는 것이 느껴진다. 그 소녀라면 누굴 말하는지 너무 뻔하다. 박근육. 이 패자는 지금 최실이에게 박근숙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속삭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권유를 거절한다면 9일간의 성신 강림 의식은 이렇게 끝나게 되고 기껏 인간화된 자네의 몸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 소녀를 만나기는커녕 구천을 떠도는 부유령이 되어버릴지도 모르지. 자넨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잊혀지는 거다. 입닥쳐 이 패자 팔싹! 나와 최실이는 한동안 그대로 굳어있었다. 머릿속이 새하였다.
채실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죽던가, 혹은 채실이가 이대로 사라지던가. 실로 악마다운 장난질이다. 인간의 목숨도, 마지막까지 목숨을 다해 서로를 아꼈던 친구들의 우정도, 전원들에겐 그저 한 줌의 유흥거리일 뿐이다. 최실이는 무언가를 깊이 고민하는 듯 보였다. 그러더니 이윽고 내려달라는 듯 내 어깨를 밀어버린다. 나는 천천히 최실이를 내려놓았다. 최실이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천천히 걸어 나와 입회자 사이에 선다. 그래, 대답은? 최실이가 나를 바라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나도 잘 알 수 없었다. 아, 이게 그건가 봐요. 여러분, 이게 호감도가 어느 정도만 올라가 있으면 마을을 나갈 순 있는데 악마의 속삭임에 의해서 배드엔딩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린 풀이잖아. 완전 초 가득가득 그득그득. 물론 제 예상이기는 합니다만, 나는 단지 이 잔혹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최실이를 동정했다. 이윽고 최실이는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큰 목소리로 최실이는 그렇게 외쳤다. 그래, 그게 네 선택인가? 미련하긴. 그 말을 남기며 이 패자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이내 주변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요해졌다. 정막을 깨는 한숨을 내뱉으며 최실이는 나를 바라본다. 마치 이걸로 되었다는 듯. 어, 실이야. 띠링 부르자. 아, 실이야. 최실이의 몸이 눈에 띄게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저건 마치 이제 곧 사라질 듯한. 야, 야, 안 돼! 최실이를 붙잡으려는 손이 허공을 젓는다. 최실이를 통과한 내 몸이 바닥을 구른다. 안 돼, 이건! 이런 식으로! 난 이딴 허망한 결과를 얻으려고 그렇게 뛰어다닌 게 아니야! 적어도 근숙이의 무덤만이라도 너와 함께! 난 다급히 고개를 들어 최실이를 바라보았다. 최실이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아쉽다 참. 근숙이한테 널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최실이는 그대로 사라졌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허망하게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다. 악마가 제시한 마지막 선택의 순간, 나는 최실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받아들일 것을 각오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최실이가 어떤 선택을 했어도 나는 만족하지 못했을 것 같다. 실로 악마다운 선택지였다. 최실이는 결국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하고 사라졌다. 생전에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으면서도 죽은 뒤에도 행복하지 못했다. 그것을 보상받을 마지막 기회도 포기했다. 별이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직까지 도로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모두들 안전운전하시고요. 내일, 아, 오늘인가요? 시간 참 빠르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어쩌면 이 패자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른다. 최실이는 미련했다. 그 끔찍한 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다. 나는 열흘 가까이 실종되었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취재하러 가서 연락도 없던 개념 없는 놈으로 찍혀있었다. 사실 내가 겪은 지옥에 비하면 그 정도는 일도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기존의 삶으로 복귀했고, 그와 동시에 최실이와 박근숙, 김기준이라는 새 친구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
그러나 세 친구 중 유일하게 생존했다고 생각한 김기준 씨조차 얼마 뒤 박근숙과 같은 병으로 사망했고 서둘러 마을을 떠난 마을 사람들 대다수마저 동일한 증상을 보이며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죽은 거야? 심지어 최시리의 이야기는 그 기록에서조차 찾지 못했고 결론적으로 아무리 애써도 최시리의 무덤이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박근숙의 무덤은 찾을 수 있었다. 박근숙은 지박제에서 조금 떨어진 곳 공동묘지에 묻혀있었다. 당시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병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전부 한 곳에 묻었다는 모양이다. 하지만 공동묘지는 이미 잊혀져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았고 지금은 그저 발길이 끊긴 버려진 터가 되어버렸다. 쓸쓸한 공동묘지를 보며 나는 멍하니 서있었다. 박근숙 역시 죽어서도 행복하지 못했던 걸까?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나는 분노와 짜증에 머리를 거세게 긁적이며 그나마 남아있는 무덤들을 살펴보았다. 황원태, 이영옥, 그리고 박근숙. 나는 무덤 앞에 서서 잠시 멈춰있었다. 그나마 무덤이 남아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엔 다 해진 무덤과 부서진 묘비가 너무나도 안쓰러웠다. 나는 묘비 위에 준비했던 꽃다발을 올렸다. 그리고 잠시 묵념을 했다. 무덤을 조금 더 바라보았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울컥하고 올라온다. 나는 떨어지지 않는 발을 억지로 떼며 무덤 앞을 떠났다. 평생 기억하게 될 새 친구의 명복을 빌며. 도전과제 달성. 그리고 하얀 꽃이. 자, 길고 긴 노베나 음나나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저희는 무사히 해피엔딩을 볼 수. 이게 무슨 해피엔딩이야? 이런 시부의 제작진 나와. 아이고 시리야, 나리 누나, 왜 다 행복할 수가 없어. 이거 악마가 올랐을 때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다. 예스씨를 누르니까 엔딩 크레딧이 스킵될 수 있네요. 어? 이야기가 되네. 다시 한번 볼까? 오, 이제 마지막 선택 다시 할 수 있구나. 야야, 이거 뒤도 보자. 갓겜이네.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제 스킵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나리 누나한테 죽겠어요. 우리는 모든 진실을 다 알고 있지만 가자 나리 누나. 아무리 단서를 조합하고 또 조합해도 그 결론밖에 나지 않는다. 좋아, 이제 이 망할 마을도 안녕이다. 나리 누나의 방은 분명 302호였지 나리 누나의 방에 도착한 나는 주변을 살핀 후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들려오는 대답은 없다. 나는 한 번 더 문을 두드렸다. 나리 누나! 저예요, 박준성! 문틈 사이로 조용하게 외치며 문을 두드리자 이윽고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준성이? 다행이다. 겨우 일어난 모양이야. 내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자니 나리 누나의 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지금 나가는 거야? 네, 지금 갈 거예요. 시간 없어요. 눈치채기 전에 빨리. 응. 잠시 후 나리 누나는 가벼운 짐만 챙기고 복도로 나왔다. 자, 그럼 서둘러서. 잠깐만, 나 약 좀. 아, 너 악마잖아. 악마가 무슨 약이야. 약 먹는 척 하지마. 그래, 나리 누나는 기면증 환자였지. 약을 미리 먹어두지 않으면 갑자기 또 잠에 빠져버릴 수도 있을 거다. 아, 됐어, 가자. 나리 누나가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윽고 나리 누나의 손을 마주 잡았다.
내 손을 맞잡은 나리 누나의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는 듯했다. 걸음을 늦추지 않고 주변을 둘러본다. 기이하게 조용하다. 그렇다고 이 마을이 잠든 느낌도 아니다. 마치 맹수가 사냥하기 위해 숨을 죽이고 숨어있는 느낌.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걸음을 조금 빨리했다. 음습한 암개는 짙게 깔려 절대로 발을... 저거 오타네. 발을 디디면 안 될 것 같은 인상을 풍긴단데. 오타다야. 손잡고 있는 거 봐. 손 되게... 와, 애기 손 같다. 나는 내 손을 꽉 붙잡고 있는 나리 누나의 여린 손을 느꼈다. 아까부터 겁을 먹은 건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나까지 겁먹을 순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고 안개 속으로 발을 디뎠다. 길고 긴 안개 속을 걷는다. 굉장히 오래 걸은 것 같은데 어쩐지 같은 장소를 맴돌고 있는 기분이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절여진 느낌이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이상하게도 너무 힘들다. 정신이 혼미해지며 무릎을 꿇어버렸다. 이상하다. 아까부터 지나치게 졸리다? 졸리다고? 이 상황에? 준성아. 무너진 내 앞으로 나리 누나가 다가온다. 안 되는데.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리 누나. 졸리니? 누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는다.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면 앞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괜찮... 졸리구나. 에? 순간 섬뜩한 감각이 온몸을 훑고 지나간다. 방금 목소린 내가 알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리 누나? 어? 왜? 어쩐지 나긋나긋하지만 동시에 무섭도록 차가운 목소리. 더 듣고 있으면 안 될 듯한 불길한 목소리가 안개에 반사되어 울려 퍼진다. 나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가누며 몸을 일으켰다. 뭔가가 잘못되었다. 어디가? 도망가야 한다. 도망갈 수 없을 것을 알면서도. 하지만 도망가야 한다. 마지막 남을 힘을 다해 땅을 박찬다. 보이지 않는 앞을 향해 안개를 헤치며 달린다. 제짱 빵을 빌어쳐먹을! 이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나는 실패했다. 인간이라고 생각한 저 존재는 인간이 아닌 마물이었고 나는 그 마물을 이끌고 이 안개까지 들어와버렸다. 숨이 찰 때까지 달리면 생각한다. 어딜까?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 분명 완벽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째서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야? 남동생의 존재도? 그 희면증을 알아온 과거도? 내게 은근슬쩍 비쳤던 그 슬픔도? 그 동화책의 저자였던 과거조차? 크 놀아났단 기분이 들자 분노가 차오른다. 나리 누나, 아니 저 서큐버스는 처음부터 날 가지고 놀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동정심을 살 수 있는지 계산했고 천천히 의심하지 않도록 나를 올가매었다. 나는 바보같이 그 함정에 걸려들었고 빌어먹을! 분해할 때가 아니었다. 그저 지금은 제발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가능성이 없는 기적을 바라며 나는 안개를 계속 달렸... 어!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내 귀에 울리던 섬뜩한 소리도 끈적거리는 기분 나쁜 감각도 사라져 있었다. 나는 어느새 안개 밖 도로에 서 있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감사를 표하는지도 모른 채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내 자동차로 향했다. 자동차에 몸을 눕히자 온몸이 나른해진다. 그 와중에 시동 걸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눕는다고? 와우. 너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나른해진다고? 설마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어째서인지 이 자동차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진다. 잠시 눈을 감고 여유를 부려본다. 얘 약간 맛이 갔어요. 어찌된 일인진 모르겠다.
최후의 순간 악마가 나를 놓아준 것일까? 감사합니다. 다시금 그런 소리를 내뱉어본다. 나는 그제서야 내가 감사하고 있는 대상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눈을 뜬다. 와, 환각이었어. 나는 바닥에 누워있었다. 아마 잠시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오! 나리누님! 역시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그리고 내 앞에는 나리누나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괜찮아. 더 자렴. 와, 어깨 포상!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감사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진짜 감사합니다. 와, 그리고 그 순간 푹 하고 내 가슴 언저리에 시큰한 고통이 느껴졌다. 와, 이건 안 감사합니다. 아니, 서큐버스라면서요. 서큐버스에 대한 사전적 그 의미를 좀 다시 읽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제작진은. 아, 무엇? 아팠다. 굉장히 아팠다. 하지만 그 고통은 금세 사라지고 내 의식은 천천히 저 깊은 곳 아래로 빨려들어간다. 괜히 두려워했다. 죽음이란 게 이토록 편안한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도망갈 필요도 없었을 것을. 도전과제를 달성함. 9시의 손님. 근데 나리누나 서큐버스의 모습 본 것도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 굉장히 뿌듯한 엔딩이었어요. 아, 근데 막 되게 섹시하고 요염한 그런 모습일 줄 알았는데 귀여웠어. 자, 노베나 디아블로스라는 게임이었고, 2회차까지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일단 글이 너무 많고, 아, 그게 게임상으로는 이제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방송을 진행하기에 있어서 글이 좀 많아가지고 좀 힘들다는 거? 게임 자체의 완성도는 굉장히 높네요. 근데 이게 추리를 해야 되는 그게 단서를 너무 명확히 져가지고, 나는 추리를 할 때 단간론파 이런 식으로 단서가 슥슥 지나가서 그거를 캐치해내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랑 대화를 나눴을 때는 거의 완벽한 그냥 사람이고 단서는 그냥 따로 문서를 수집해서 거기에 악마들의 특징을 이용해서 악마를 추리해나가야 되는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노베나 디아블로스 그래도 여전히 너무 완성도 높고 진짜 재밌게 매번 플레이할 때마다 이게 범인이 바뀌는 것도 되게 좋은 요소인 것 같아요. 호감도 낮은 한명 엔딩 한번 봐달라고요? 와, 그러네. 그것도 있네. 호감도가 낮으면은 어떻게 엔딩이 나오나도 정말 궁금하다. 그것도 한번 빠르게 봅시다, 그러면. 1번 강시, 2번 뱀파이어, 3번 구미호. 만약에 본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요? 나는 솔직히 강시는 아니고, 아, 구미호 보고 싶어요? 자식들, 너네도 남자구나! 한세희 갑시다. 우와, 말 한마디도 안 섞었는데 대뜸 나가가지고 같이 가자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싸대기 맞을 것 같은데? 거의 일면식이 없다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좋아, 이제 이 망할 마을도 안녕이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너? 스토커야? 대답은 없다. 한세희씨! 한세희씨! 말도 안 났어. 뭐야, 왜 대답이 없지? 순간 오싹한 느낌이 등골을 타고 흐른다. 혹시 한세희씨가 날 두려워하고 있는 건가? 한세희씨와의 기억을 되새겨본다. 이렇다 할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 지난 9일간 나는 한세희씨와의 별다른 접점이 없었다. 신뢰는커녕 서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녀석이 새벽에 찾아와 눈을 두드리면서 열라고 하고 있는 거다. 망할, 나라도 안 열어주겠다. 거기 있는 거 다 알아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나가야 돼요. 나오세요, 어서! 이윽고 한세희의 방문이 열렸다. 박준성 PD님? 무슨 일인데요? 이 시간에? 지금이 몇 시인 줄은 아세요? 예, 죄송합니다. 워낙 급한 일이라. 제이씨, 저랑 같이 본 시신 기억하세요? 네, 며칠 전에 같이 봤었잖아요.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그거 이 마을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래요. 그뿐 아니에요.
이 마을 사람들 이젠 우릴 죽이려고 한다고요. 네? 갑자기 무슨...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한세희의 표정을 읽기가 어렵다. 내 말을 믿어주는 것 같지가 않아 답답해졌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아니요. 저도 그렇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던 차이... 와, 이게 사람인 사람만 거절하고 나머지는 호감도가 낮아도 같이 나가나 봐. 아, 네? 하지만 그걸 확신하셨다는 건 뭔가를 찾아내신 거겠죠? 지금 설명하기엔 너무 길어요. 시간도 없고요. 좋아요.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와, 나가네? 와, 이게 더 소름이다. 지금 나가야 하는 거죠? 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치, 마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건데 개이득인데 무조건 나가야지. 이윽고 작은 짐만 가지고 방을 나섰다. 가죠, 마을 밖에 제 차가 있으니까. 이제는 뭐 여관 주인 이런 거 보여주지도 않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눈으로 흐르는 땀을 닦았다. 이상하게도 너무 힘들다. 후, 숨을 내쉬며 다시 눈을 떴다. 온통 안개뿐이라 내가 잘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식은땀을 훔치며 나는 잠시 그렇게 서 있었다.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한세희가 말이 없다. 세희씨 괜찮아요? 오잉? 몸을 돌려 대답 없는 한세희를 바라보았다. 한세희는 그냥 날 바라보고 있었다. 그게 좀 이상했다. 나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는데 한세희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날 가만히 보고만 있다. 한세희? 무서워! 한세희의 미소를 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니지? 그럼 멍청한 소리를 내뱉는다. 한세희는 내 멍청한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 대신 한 발짝 나에게 다가온다. 오, 야, 개무서워 진짜! 망할. 나는 조용히 그런 말을 내뱉고 뒤로 돌아 바로 달리기 시작했다. 제기나! 왜? 도대체 왜 어긋나버린 거야? 분명히 완벽하긴 개뿔 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데리고 가는데 뭘! 그렇게 몇 번을 뛰었을까. 한세희, 아니 마물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끝이 보이지 않는 안개만이 날 둘러싸고 있을 뿐. 그러고 보면 여긴 어디지? 아까와는 다른 공포가 밀려온다. 밀어먹을. 계속 걸어야. 중얼거리며 다시 발을 옮긴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이 정도로 체력이 약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 안개가 원인인 것 같다. 끈적하고 불쾌한 안개를 들이마실 때마다 숨쉬기조차 힘들어진다. 간신히 마물을 떼어낸 듯하지만 이래서야 이 안개 속에서 쓰러질 것만 같다. 잠시 쉬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발을 디디를 할 때였다. Amazing! 걸음을 멈췄다. 마물이 저 멀리서 나에게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 뭐지? 왜? 어떻게 내 앞에 있는 거지? 잘 움직이지 않는 다리로 다시 반대로 뛴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뛰는 건지 걷는 건지 모를 내 뒤로 마물의 발소리가 점점 커진다. 그리고 이내 나는 쓰러져 버렸다. 나는 발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구미호, 구미호! 아!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야. 그냥 정말 꼬리만 아홉 개 달려있는데? 흐릿한 시선에 나에게 다가오는 마물이 보인다. 아! 저 뭐야, 저 추리닝? 저 뭐라 그래, 저 옷 입고 있는 거. 그래, 귀라도 좀 달아주지! 너무했다. 아, 옷도 좀 한복으로 좀 바꿔 입혀주고. 야, 정차해도 들통났는데 아직도 저걸 입고 있냐? 그 마을은 아홉 개의 꼬리를 흔들며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아무래도 누구냐? 알이 저렇게 키워놓은데? 저 마물은 내 힘을 완전히 빼놓고 사냥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 어느새 코앞까지 다가온 마물은 양팔로 내 어깨를 부여잡더니 그대로 내 목을 물어 뜯었다. 순간적으로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윽고 엄청난 고통이 밀려온다. 숨이 쉬어지질 않는다. 비명은 목에 뚫려있는 구멍으로 빠져나가 꿀렁이는 피와 함께 안개 속으로 흩어진다.
몸부림을 치려고 팔을 들어보지만 이내 힘이 빠져나간다. 야, 나리누님 정도는 해줘야지, 진짜. 아, 비교가 안 되네. 어디였을까? 어디서부터 잘못 계산한 걸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는 그런 의문을 머리에 품고 있었다. 자, 기왕 이렇게 된 거, 나머지도 다 본다. 대충 도망가는 모션은 다 비슷하니까 빠르게 스킵하고 마무리된 모습만 구경하러 갈게요. 아쉽게도 마녀의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어서. 얘가 지금 되게 귀여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얘를 먼저 보자. 그래, 뭐 이거 대충 이거는 봅시다. 유채리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도망가야 돼요, 지금 당장. 설명할 시간조차 아까워 나는 직진을 선택했다. 내 말에 유채린이 눈을 끈뻑이며 당황한 얼굴을 한다. 도망이라뇨? 이 마을에서 연쇄살인이 일어난 건 들으셨죠? 네! 뭐... 그거야. 그거 이 마을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었어요. 다 한패라고요. 저기 제 말 알아들으신... 저... 정말인가요? 유채린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나온다. 나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이런 유채린이라면 어떻게든 내 말을 믿어줄 것 같다. 네, 가면서 설명할게요. 서둘러요, 빨리! 잠시만요. 가죠. 와, 근데 이거 손잡고 가는 모습 일일이 다 그렸구나. 그러고 보면 아까부터 유채린이 조용하다. 채린 씨 괜찮아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유채린? 어메,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처한 상황이 뭔지 알 수밖에. 유채린의 몸이 기묘하게 꺾인다. 그리고 이내 푸른 피부가 유채린의 살갗을 찢으며 튀어나온다. 손톱이 길어지고 생기없는 눈이 섬뜩하게 빛난다. 오, 이 정도면은 죽어줄 수 있어. 유채린이 괴물이었다. 으아! 도대체 왜? 어째서? 내 몸이 무언가에 꿰뚫렸다. 땅을 박차야 할 내 다리가 허공을 휘저으며 나는 공중에 뜨고 있었다. 한 번 더 몸이 꿰뚫린다. 두 손으로 내 몸을 관통당한 마물은 양쪽으로 내 몸을 이었고 내 몸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느낌과 함께 내 의식은 그대로. 얘가 제일 잔인한데? 뭐 뱀파이어는 보나마나 내 목을 앙 깨물고 쪽쪽 빨아먹지 않을까? 서큐버스 누님이 진짜 최고였다니까. 내가 나리누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어. 저 뱀파이어 미나짱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오, 헬로. 저한테 겁먹은 표정이었다. 누구세요? PD예요. 아, 네, 그런데. 와, 진짜 말 한 번도 안 섞었는데. 살인사건 조사하다 이 마을까지 왔어요. 기억나세요? 네, 네. 짐 싸고 나올래요? 지금요? 이 마을 사람들 전부 살인에 가담하고 있어요. 여기 있으면 미나씨도 위험할 거예요. 서둘러야 합니다. 빨리. 이 말을 듣는 게 정말 믿어줘서 고마워요. 빨리 나가죠. 네. 박했고 희희각각고 휘청하고 몸이 꺾였다. 몸이 이상하다. 가만히 쉬고 있는데 오히려 힘이 어디론가 흘러가는 느낌? 뒤늦게 내 손목에서 짜릿한 고통이 느껴진다. 섬뜩한 느낌이 들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현미나가 미소 지으며 내 손목을 물어뜯고 있었다. 와, 얘는 그냥 틈을 보지도 않고 그냥 가자마자 손목부터 물어뜯네. 동맥에서 빠져나온 피는 미나의 목에 흘러들어가고 미나는 그걸 황홀한 듯 섭취하고 있었다. 거칠게 팔을 흔들어 미나에게서 떨어진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피가 빠져나온 것인지 내 몸은 급속도로 차가워지고 있었다. 맛있어. 뱀파이어가 말했다. 아,
현실이 아니라 꿈이라고 느껴지는 지금 뺨이라도 치면 바로 깨어날 듯한. 그래, 이런 게 현실일 리 없다. 난 지금 그냥 악몽을. 아! 현실 부정이 끝나자 뒤늦게 절망과 공포가 물밀듯이 밀려온다. 기옷! 달리던 내 몸은 얼마 뛰지도 못하고 바닥을 굴렀다. 더 주세요. 하, 현미나, 괴물이 거기 있었다. 하하, 아이고야. 엄청난 고통이 순식간에 몸을 감쌌다 금세 무감각해진다. 나는 온몸을 힘없이 늘어뜨렸다. 누굴 탓할 순 없었다. 죽기 싫어. 다 봤다. 아, 이렇게 되니까 마녀도 너무 궁금한데?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실의자응의 마녀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해서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감은 아까 얘기했고, 이제 노베나 디아블로스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